나는 평소에 네. 정계를 믿는다 안 믿는다. 자 믿으면은 동그라미 안 믿는다면 X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짠. 자 지금 가만있어 봐요. 아 중간은 뭐죠? 중간은 안 돼요. 중간은 안 돼요. 중간. 반반 중간은 안 돼요. 반반이다. 반반이다. 한다는 네. 얘긴데. 그래서 지금 우리 지금 김시현 씨가 반을 들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풀리는 거예요. 후회할 거예요. 자, 제가 분명히 동그라미 X 다 했잖아요. 네. 앞에다 꽂아주세요. 네. 네. 예, 꽂아야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반 안 된다니까요. 자, 예. 야. 아, 근데 두 분은 정말 믿으시는군요. 예. 믿습니다. 네, 당연히 믿겠죠. 우리 선생님도 두 분 다 믿고. 네, 믿고. 우리 모델분들은. 저는 안 믿거든요. 안 믿어요. 안 믿어요. 근데 여태까지 믿는 것처럼 말씀 쭉 하셨는데. 방송이니까 일단은 해야죠. 아, 그런 거예요. 네네네. 근데 저는 사실 김시현 씨처럼 저도 반반이긴 해요. 반반이세요? 반반이에요. 그래서 우리 김정현 아나운서도 안 풀리는 거예요. 이름이 김정현, 김시현이기 때문에 반반 네. 똑같아요. 아까 말씀하셨잖아요. 네. 무조건 다 믿기보다는 네. 일단은 믿을 건 믿고, 믿을 건 믿고? 또 조심할 거는 조심해 가면은 바뀔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참고한다. 참고한다고 해도 역시 믿는 쪽 으로 봐야 돼요. 왜냐면 조금 더 믿으면 믿는 거니까. 참고한다면 예. 믿는 거라고 하면 저도 믿는. 그러면 예. 오로 가야 자, 되겠네요. 그러면 여기에 대한 조언을 좀 해주세요. 나쁜 거는 들으셔야 돼요. 조심하기 위해서. 나쁘다라는 거는 꼭 들으시는 게 좋아요. 지금 X 하셨죠? 네. 예스인데요. 오. 아니. 저기. 최시아 씨. 최시아 씨. 저도 반반이기는 한데 네. 굳이 따지자면 좀 잘 안 믿는다.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어요. 지금이라도 바꿀 수 있습니다. 네. 왠지 아세요? 네. 나는 내가 봤을 때 본인은 믿지 않는다 그랬는데 본인은 기가 얇아서 본인 스스로가 기가 얇아서 되게 살아가는데 조금 걸림돌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해주는 이유는 뭐냐면 기가 얇을수록 안 좋다는 건 고쳐서 더 가는 게 맞아요. 그게 현명한 사람이에요. 좋은 거는 네. 좋다는데 좋은 거니까 좋으니까 좋게 가야 된다. 좋은 네. 일이 있으면 항상 나쁜 일이 따라와요. 네. 대처를 해야 된다. 자 일단 그러면은 이제 그 본인이 그 X를 하고 O를 한 그 이유에 대해서 잠깐 들어보고 이제 자세한 말씀 잠시 후에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하고 네네. 자 일단 본인이 네. 과감하게 X 편마를 꽂으셨단 말이에요. 그 이유를 좀 말씀해 주세요. 아 왜냐면 이제 어렸을 때도 어머님이 원래는 무교셨는데 친할머니가 이제 절에 다니세요. 그러면서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엄마가 이제 뭐 49제 뭐 이런 네네. 걸 모르셨다가 절에 이제 다니시면서 저를 어느 순간 믿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등학교 3학년 때 스님께서 이제 점을 봐주셨는데 제가 그 당시에 공부를 한참 열심히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스님이 아주 열심히 하고 있으며 엄청나게 좋은 대학교를 갈 터이니 걱정하지 말고 놓아라. 이래서 제가 이제 노는 걸 방관을 하셨던 거죠. 저는 이제 거짓말을 하고 열심히 놀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엄마가 그 후부터 엄마도 이제 젊게는 잘 믿지 않겠다 이제 저를 저 때문에 그러시는데 저도 이제 그런 것도 약간 있고 제가 점을 보러 다니는 게 1년에 한 두 번? 두 번? 네. 보기를 보는 거요? 심심해서 저는 정말 심심해서 보는 건데 일단 보기를 보시는 거 네, 믿지는 않아요. 왜냐면 네네네. 그렇게 두 번 갔을 때 뭔가 저에 대해서 맞추는 게 별로 없어. 그래서 제가 잘 찾아갔어야죠. 네. 그런 건가요? 돌파리만 보셨나요? 아무튼 그게 결국은 경험에 의해서 경험에 의해서 신뢰하지 못하겠다 이런 말씀입니다. 자 우리 남미남 씨 같은 경우에 동그라미. 예. 네네. 저는 100% 동그라미입니다. 네. 100%래요. 네. 저는 정말 계절 밝기 때마다 꼭 보러 가고요. 계절 때마다. 네. 또는 뭐 일을 하는데 잘 안 풀린다 그러면 또 가요.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좀 조심해야 될 거나 좀 지금 상황에서 나아질 게 있는 거를 참고하려고 저는 약간 조언? 요런 거를 좀 들으러 자주 가는 편이에요. 근데 네네. 결국은 이제 찾아간 곳에서 그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었다는 얘기네요, 경험상. 많이 다니다 보니까 이제 제 걸로 만드는 방법을 찾은 것 같아요. 예전에는 막 뭐라고 얘기하시면 진짜 이거는 암에 안 되나? 저거는 저렇게 되나라는 걱정이 먼저 앞섰는데 지금은 요거 조심해라라고 하시면 요거는 요거니까 요렇게 해야지. 약간 이렇게 응용법이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결국 뭐냐면
상담이거든요. 네. 맞아요. 결국은 상담에 의해서 내가 이렇게 준비를 해야지 자기 자신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런 시간으로 갖는다면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런 면에서 그죠? 자, 근데 두 분은 점을 믿는다고 하셨어요. 어떻게 해서 믿는지요? 아, 저희가 점사를 치는 게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할머니 예. 할아버지 할머니 그러니까 신령님의 이제 점을 치잖아요. 아. 근데 점을 안 믿는다고 하셨잖아요. 세월이 흘러서 제가 공수를 하고 저한테 점사 본 사람이 있어요. 절대 점사 볼 때 자기가 갖고 있는 신당이 여러 곳으로 이사를 자주 다니는 제자들한테는 절대 점사 보러 다니지 마세요. 오, 목토. 와. 그만큼 자신이 있고 그만큼 점사를 잘 보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그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자리를 옮기면 안 되는군요. 그렇죠. 자리를 옮기지 말아야 그 땅값도 올라가고 그러거든요.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예. 점을 믿지 말라는 믿지 말라. 분한테 저는 믿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꼭 필요합니다. 재물이 들어오려면은 저 남미나님 같은 경우는 재물복은 좋거든요. 그 재물복이 남자가 갖고 오는 재물복이거든요. 남자가 그러니까 본인 재물복이 아니라 남자복이 있어가지고 남자가 돈 많은 남자하고 결혼하는 수거든요. 누가요? 남미남이 같은 경우 그래요. 이름 자체가 네. 미남이잖아요. 그러니까 늦게 네네. 피는 꽃이에요. 늦게 피는 꽃. 아 늦게 피는 꽃. 걱정할 게 없는 네. 거예요. 아, 지금 늦었군요. 근데 그런 또 디테일한 것도 나중에 또 묻기로 하죠. 아, 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런 게 있고 네. 김시연님 같은 경우는 네. 정말 맏며느리감이죠. 맏며느리요? 네. 근데 슬퍼요. 네. 김시연님 보면은 슬픈 게 뭐냐면은 외로워요. 아, 저 좀 그런 것 항상 같아요. 항상 마음속에 그렇죠. 채우지 못하는 누가 옆에서 채우지 못하는 거 그러니까. 많아요. 아, 참 그러니까 그쵸? 햄버거 세트를 먹어야 되는데 단품을 아니요 항상 그죠? 세트를 먹습니다. 한번 좋으면은 남자한테 그냥 막 끌려가잖아요. 그게 가슴이 터져. 좋으면 그냥 끌려가고. 네. 그러니까 마음을 먼저 주니까 그거에 상처받고 저런 그렇게 세상에. 되는 거예요. 아 진짜 그래요 김시현 씨. 아, 어떻게 네. 남자 만나면 모든 걸 다 주는 스타일이에요. 속이 터져. 네. 아 진짜 그래요. 다 퍼주는 스타일이에요. 가슴이다. 예. 밥도 사주고. 근데 여기 관심을 가져요? 다 퍼준다니까? 그렇네요. 제가 평생 햄버거 살 돈은 있습니다. 언제든지 다른 남자 만나다 싫으면 저한테 오세요. 제가 평생 햄버거 사드리겠습니다. 제가 햄버거 안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 피자로, 피자는 어때요? 한식. 저 한식 좋아하세요? 네. 한식 살 돈은 제가 없는데. 한정식? 네. 네. 자, 근데 지금 이렇게 이제 말씀 듣다 보면은 참 안 좋은 얘기 듣는 경우 있잖아요. 그러면은 상당히 신경 쓰이고 그러는데 그럴 때는 어떻게 돼요? 뭐 이런 거 조심해라 아니면 정말 이럴 때 이번 손해 많이 볼 거다라든지 네. 뭐 여러 가지 얘기를 들을 수 있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요? 근데 안 좋은 얘기는 조금 들었을 때는 금방 흘리죠? 까먹더라고요. 금방 까먹어요. 좋은 것만 기억해요. 언제쯤 잘 될 거다. 이제 그것만 보면서 네네네. 아 그렇게 극복을 하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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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미남 씨는 뭐 절대적으로 네. 이렇게 뭐 참고한다 그러니까 안 좋은 얘기 들으면 네. 조심하나요? 어떻게 뭐 어떤 식으로 사실은 저는 저는 이제 많이 점을 봐본 사람으로서 진짜 막 되게 피해야 될 날들이 있어서 부적을 쓰라는 네. 얘기를 한번 들어서 부적을 쓴 적도 있어요. 부적을 쓴 적이 있어요. 네네네. 네네네. 왜냐면 정말 너무 이제 네. 겁나기도 했었고 크게 그래서 이제, 자 근데 부적을 네. 부적을 써서 효과를 봤다고 생각하세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서. 네. 아 오케이. 자 그러면 네네. 여기서.